관절기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왜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고 하는 게 낙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낙지를 예? 밥 위에 이렇게 올려서 비벼 드시게 되면 예. 둘이 야. 먹다가 하나가 어떻게 돼도 절대 모르는 맛. 맞습니다. 아니 환절기라고 해서요 예. 날씨가 그냥 단순하게 쌀쌀하다가 아니라 너무 추워요. 이건 그야말로 추워요. 저는요 겨울 점퍼 꺼내서 입고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날씨 추울 때는 예. 뭐니 뭐니 해도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하면서도 예. 매콤한 화끈한 맛 떠오르실 텐데 네. 이럴 때 드시기 참 좋습니다. 저는 예. 밥하고 낙지를 두 개나 올려서 그렇게나 많이요? 예, 저는 욕심이 많아요. 근데 낙지가 굉장히 실하고 크잖아요. 예. 이렇게. 야, 이것은 한 입에 쓱. 야, 보기만 하더라도요 어떤 맛이든 느껴질 정도로 매콤하면서도 화끈한 맛. 심지어 날씨가 추울 때는요 뭔가 드시고 나서 온몸에서 왜 땀이 쫙 흐를 때 기분 좋잖아요. 정말 맛있죠? 야, 그 맛있는 낙지. 예. 오늘 고객님께서 가격 부담 없이 마음껏 즐겨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예. 물론 매장 나가서 드시면 참 좋지만 아니 불타는 금요일날 차도 참 많이 막히고요. 가면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요럴 때 드시기 참 좋아요. 여기에 또 단순하게 그냥 볶음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 이건 또 뭐예요? 날치 아래? 네. 비벼먹는 것도 비벼먹는 건데 네. 또 밥을 양념이랑 싹 볶았을 때 이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날치알 좀 넣으시거나 예. 치즈 넣으시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원래 볶음밥이 야. 입맛 없을 때 예예. 예.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입맛 없을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매콤한 맛이 당길 텐데요. 요럴 때 두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교동 유정낙지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이 그냥 샘솟는 것처럼요. 군침이 계속해서 돌아요. 이렇게 낙지 하나 크기가 어쩜 이렇게 큰지 예.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따가는 팩 개봉해서 보여드릴게요. 낙지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네. 양념 따로 낙지 따로 가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니 낙지를 먹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모른다 하실 때는요. 저희가 또 소스는 따로따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매운맛 조절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죠? 잘 드시네 아주. 제가 예. 정말 벼르고 벌렸어요. 낙지. 그래서 아침 점심 굶으셨다고요?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만큼 맛있는 게 무교동 유정낙지입니다. 진짜 왜냐면 소스 맛이 네. 소스 맛이 기가 막혀. 왜냐면 소스가 우리가 고추장 이런 거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그냥 제대로 드시는데요.